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되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강사가 나와가지고 인사하면 박수치고 그래요. 예,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연말 좀 뒤숭숭한 분위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이런 증권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실 분들인데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인지 물론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자 오신 분도 계시고 현직에 계시면서 증권시장 쪽이나 은행 쪽이나 이런 금융 쪽으로 전직을 꿈꾸고 계신 분이나 또는 현재 금융 쪽에 계신데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골고루 물론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개인 차이는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융에 대해서 전혀 조예가 없으셔가지고 기초부터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조금 상위 단계 자기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좀 전문적인 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런 자격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휴식시간 없이 한 8, 90분 동안 대리 소개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융산업과 금융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금융전문가는 각각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잠깐 살펴볼 거고요. 전문가의 역량은 뭐가 필요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하려면 자격요건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느냐 자격증에 관련된 얘기 물론 대학생들이든지 상당히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금융자격증에 관심이 대부분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자격증들은 우리가 취득할 때 은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보험회사로 갈 때 증권회사로 취업을 원하고자 할 때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자격증이라는 게 실제 취업에 얼만큼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데 보탬이 된다라면 과연 그 자격을 취득할 능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각 자격제도별 합격 전략을 과목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금융 전문가가 왜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느 정도 금융 발전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어요. 각 나라별로 국제 경제력하고요. 금융 부분이 그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봤는데 각 나라별로 GDP 대비해가지고 금융산업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GDP가 보통 2만 달러다. 통상적으로 물론 환율에 따라서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2만 달러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2만 달러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보통 신흥공업국, 신흥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선진국 시장인 성숙시장을 보면 GDP 대비 금융산업 비중이 3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OECD 회원국에 당당히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죠. 그러면 선진국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융산업은 점점 비중이 커지게 될 거다. 금융산업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융시장 쪽에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금융시장 쪽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점점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결국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 그리고 거기에 중개 역할을 하는 이제 금융기관들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금융시장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어느 쪽 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높으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쭉 플로차트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어디 쪽에 있냐 뭐 최근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이 뭐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부실 대출이 되고 문제가 됐는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냐? 부가가치 창출 정도는 중간 이상으로 조금 올라가 있죠? 근데 역량을 요구하는 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 이런 쪽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력도 크면서 요구하는 역량도 높은 게 뭐냐? 자, 그러면 오른쪽 끝부분을 가보면 국제 간의 M&A라고 하는 게 있죠. 이 M&A는 한번 성공했다 하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외환은행을 사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했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회사 하나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중개 역할을 M&A라고 해요. 그래서 이 M&A 같은 거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역량이 굉장히 요구되더라.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흔히 금융 전문가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모두 금융 전문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럼 금융 전문가는 여러 가지 이 금융 혁신이라든지 금융의 자유화라든지 IT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뭐 거시경제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점점 앞으로 금융 전문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전문가로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자, 간략하게 이제 금융 전문가에 대해서 금융 산업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는데 금융 전문가의 활동 분야를 봅니다. 여기는 이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은행에 취업을 했다 또는 증권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랬을 때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냐. 우리 통상적으로 상고라고 하죠. 요새는 뭐 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도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되거나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거나 그럴 때 대부분은 어디에 속한 일을 하냐면 금융 업무관리 그룹이나 또는 금융 영업그룹, 그러니까 맨 하단에 있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단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적습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정도가 적다라는 쪽에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가 높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 학력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들어가는데 하는 일이 업무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봉 수준이 평균 연봉을 하회하거나 평균 연봉 수준으로 낮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영업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즘 은행도 그렇고요, 증권회사도 그렇고 평균 연봉 발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요즘 금융기관에 은행이나 증권회사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연봉이 보통 9천에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신입사원들이 지금 입사하면 보통 연봉 수준이 3,500만 원에서 4,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평균 연봉이 1억 정도 가까이가 나온다는 얘기냐. 영업 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연봉을 몇 억씩 가져가는 직원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의 연봉하고 좀 못 받는 직원들의 연봉을 결합해서 하다 보니까 평균 연봉이 뭐 9,500이다, 1억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증권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하더라. 그럼 내가 평균 정도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텔러라고 해가지고 손님들 오면 입출금 업무나 하고 이런 단순 직업에서는 급여 수준이 높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쪽은 영업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쪽에서 소득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꼭 고객하고 상담을 하고 영업을 하고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회사의 이익에 많이 기여해야 높은 연봉이 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왼쪽 파트에 있는데 위로 올라가 보면요, 관리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이 관리 전문가 그룹은 꼭 어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쪽은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제너럴리스트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보통 어디서 일하냐면 경영 쪽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에서 일을 할 때 이거는 일반 경영자 그룹인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외견상 볼 때는 딱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고액 연봉을 받아. 금융기관들의 임원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평균 보통 7억에서 12억 정도씩을 가져갑니다. 그게 바로 관리 전문가 그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객들한테 무슨 상품 팔거나 이런 게 관계 없어도.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전문가 그룹으로 맨 오른쪽에 위쪽. 그러면 저쪽 부분에 보면 까맣게 칠해져 있는 파트가 있죠. 이게 소위 말해서 명실공히 금융시장에서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그룹인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상품 개발을 하거나 금융상품이 이제 굉장히 다양화해집니다. 금융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상품 개발을 하거나 또는 구조화에 관련된 얘기 또는 심사, 분석, 리스크. 요즘 이제 많이 떠오르는 금융 파트가 어디냐면 IB라고 하는 파트 있죠. 기업금융 또는 트레이딩. 자산 운용이라고 그러죠. 이 트레이딩 자산 운용은 좀 이따 이제 우리 자격증에서 투자 자산 운용사라고 해가지고요. 과거에 많이 불려지는 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라고 불려지는 거 있죠. 이런 일을 하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요즘 꼭 운용을 해야 되냐.
자산 관리를 잘하는, 요새 이제 은행에서는 저런 걸 보고 PB센터 또는 뭐 VIP 라운지 해가지고 따로 고액 재산을 맡기는 분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파트가 있죠. 이렇게 사사분명으로 네 가지를 보시면 업무 숙련이 소요되는 시간하고 부가가치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일에 내가 필요한지 또는 내가 어떤 쪽으로 진출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역할을 자격증별로 쭉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력 포트폴리오 구조도 앞서서 설명드린 거를 부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냐 또는 그냥 사무직이고 이런 부분인지 또는 경영성의 인재인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을요, 잠깐 이제 이쪽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융이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세대 금융, 2세대 금융, 3세대 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 학생들도 계시고 그런데 연세가 좀 저렴하신 분들은 2세대 금융 이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1세대 금융은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적 금융의 시대라고 해요. 사적 금융의 시대에서 가장 금융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린 분들은 저 개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냐면 부모님한테 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엄마 개 해본 적 있어? 라든지 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자랄 때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금융을 하는 수단이 개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쌀 10개씩 합시다. 그러면 한 집에 쌀 10가마씩 딱 내가지고 10집이 보이면 100가마가 되죠. 그리고 내가 개를 조성했으니까 개주라고 하고 1순위로 내가 타먹고 그리고 옆집에 그 집도 이제 큰일이 있을 때 돈 필요하면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타는 거예요. 이게 개입니다. 근데 이 개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밑바탕에 있어야 되냐면 인적 신뢰관계예요. 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어야 되는데 동네에서는 굉장히 저게 믿음이 갈 뿐만 아니라 동족촌이라든지 떠나지 않고요. 대문 다 열어놓고 살고 시골에서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남의 집 밥그릇도 알 정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개가 됐어요. 근데 시골에서 태동됐던 저 개가요. 도시로 옮아오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 개라고 하는 게 사실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고 우리 전통인데 도시로 오면서 각종 개사고가 납니다. 자, 도시에서는 돈개를 해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개주가 돼가지고 강남에서 요새도 흔히 개사고가 가끔씩 터져요. 우리 개합시다. 그래가지고 골프 모임에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선 우리 회사의 사업 자금이 조금 요새 딸려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타먹을게요. 그래가지고 1억씩 10명이 모아가지고 10억을 타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타먹고 혼자 개를 조성했던 사람이 개돈을 제일 먼저 타먹더니 그 뒤로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2순위, 3순위 이사하는 사람들은 돈 다 떼인 거지요. 이게 뭐예요? 개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데 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는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조금 친한 친구들끼리 결성돼가지고 우리 각 전국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주 만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난 모임 개가 있어요. 근데 개또는 어떻게 하냐면 그날 만나자마자 5만원씩 걷어가지고 그날 때려먹고 끝나는 이게 먹자개, 침묵개라고 해요. 돈개가 없어지고 이제는 침묵개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개가 완전히 사라졌냐? 이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이 사적 금융은 막을 내리고 2세대 금융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세대 금융은 제도 금융의 시대가 돼요. 이 제도 금융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은행.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요. 그래서 저 개가 은행 속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어요. 은행의 금융 상품 중에 저 개를 그대로 계승한 상품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상호보금이라는 저축 상품이 있어요. 그게 개입니다. 개를 은행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금융은 결국 뭘 해주는 거냐면 예금한 사람들한테 확정이자를 줘요. 예금을 받아들여서 은행이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줬는데 못 받든 부실화되든 그 예금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깨먹든 은행이 자기네들 돈으로라도 원금과 이자는 확정적으로 주지요. 근데 높지는 않아요. 1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넣어놔봐야
한 3.5%, 4% 조금 높게 해줘야 이 정도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끔 언론에서도 얘기해요. 은행에서 받는 예금 금리보다 그 나라 그 해의 물가 상승률이 높았어. 그럼 물가 상승률도 금리가 커버하지 못한다라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돈을 넣는 순간 우리 재산은 감소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을 어디로 돌리냐? 이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제3세대 금융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3세대 금융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금융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시장금융에는 뭐가 중심이 되냐? 투자. 투자 중심 시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금융은요. 전통적인 금융은 화폐시장. 자금의 수유자를 중개해주는 은행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투자 중심 시장으로 바뀐다는 얘기고 이 투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증권시장이라고도 하고 자본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증권시장, 자본시장으로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을 간접금융이라고 하고요. 자본시장,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을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계속 이쪽으로 금융이 옮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시장으로 가면요. 이제 금융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집니다. 역동적으로 바뀌는데 그 대신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은행으로 인한 제도금융시장에서는 긴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해놨는데 돈 못 찾을 가능성 생각하나요? 물론 상호저축은행에서는 가끔씩 영업정지당하고 그래가지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 여기까지만 찾고 나머지는 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켓 들고 가서 아우성치고 이런 금융소비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시장금융의 시대에는 바짝 투자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투자는 제도금융,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이 투자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제공하지만 하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수익과 위험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높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위험은 없었으면 좋겠고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위험은 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수익이 높으려면 위험도 커야 돼. 근데 위험도 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내가 많이 벌기 위해서 위험한 짓을 해. 그럼 그런 투자자들을 우리 투자시장에서는요. 불나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는 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들고 투자금 날리고 그러면 또 한 방이면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대출받아서 투자해가지고 또 날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길을 갑니다. 빌딩에서 뛰어내리거나 막 이런 길을 택해요. 그래서 숨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무슨 얘기냐? 이 투자시장은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를 통해서 돈을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위험이라는 거를 버릴 수는 없지만 이 위험은 싫으니까 기피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긴 하되 어떻게 위험 관리를 적절히 하면서 수익을 챙길 거냐.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엊그제 월요일 날이요. 12시에 정오를 기해서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아침부터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자본시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 중대 발표가 뭘까? 중대 발표가 혹시 북미 대화가 잘 돼가지고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12시가 딱 되자마자 김정일 서거하셨다라는 조선중앙TV 방송이 쫙 나와요. 그때 주가가 폭락합니다. 순식간에 급락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혼란스러워요. 김정일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호재일까? 악재일까? 근데 대부분 북한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게 한반도 정세에 위험을 가져오는 거지 그걸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주적관계라고 해서 잘 죽었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혼란스러울 거고 한반도가 혼란스러우면 우리나라 같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는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폭락해요. 자, 그럼 어디까지 폭락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때 폭락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위험이 닥쳤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그렇게 불안한데 주식을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갖고 있는 사람도 일단 팔고 보고 싶은 생각이 빨리 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다. 잘못하면 전쟁도 날수 있고, 김정일보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더 호전적이래. 그리고 아직 권력을 자기가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판단을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날 장중에 급락을 했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날 20포인트 올라오더니 그 다음날 60포인트 가까이 또 급등을 해. 그러면 빠졌던 것보다 더 올라와 버리는 이틀 만에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산 사람은 지금 오늘까지 돈꽤 먹었겠죠. 근데 월요일날 사가지고 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겠냐라고 해보면 또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안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수익을 가져가요. 결국 시장금융의 시대는 이렇게 투자라고 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을 금융 전문가라고 할 거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금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자, 가장 기초적인 게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금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충 알것 같긴 한데 말하라고 하면 몰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약자예요. 자금의 융통. 이게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의 융통이라는 얘기는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로 꿔주고 빌려가고 이런 것들을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특정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도 또 바탕이 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인정받고 국제화된 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면 이 사람은 금융 전문가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니까 책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다 따면 금융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왜? 실무가 없어. 실무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이 오픈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감각도 갖춰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자격증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두고 있는데, 은행에 관련된 자격, 보험회사, 증권회사, 여러 가지 관련된 자격들이 있지만, 여기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즉, 제가 3세대 금융은 시장금융이라고 그랬고, 이 시장금융에 관련돼 있는 거, 이쪽으로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전문 인력의 종류 중에, 투자 권유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문을 하는 투자 운용 인력이 있고요. 위험 관리 파트 있고요. 조사 분석,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이쪽 파트가 있고요. 증권 분석, 가치 평가하는 쪽 있죠. 증권 분석 파트. 이렇게 보는데, 자격증 명칭이 자본시장법에서, 2009년도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면서 자격증이 굉장히 심플하게 간추려졌어요. 그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격제도들이 있었는데, 자, 간추려진 자격제도를 볼게요. 일단, 증권 투자 상담사. 이 증권 투자 상담사는 뭐 하는 직업이냐? 증권 투자 권유와 투자 자문 업무를 하는 게 증권 투자 상담사입니다. 저도 증권회사에 제가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퇴직하고 잠깐 저 투자 상담사를 했습니다. 이제 저 투자 상담사를 하면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보수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손가락 빠를 수도 있고, 이게 투자 상담사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증권회사 그만두고 투자 상담사 딱 8개월 정도 했는데 한 달에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았냐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월 급여가.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을 좀 했겠죠. 영업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요 고객층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보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직업이 상담사라는 직업인데 증권만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증권 투자 상담사는. 근데 내가 조금 업무 범위를 넓히고 싶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권 시장도 발달해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발달한 게 뭐냐면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규모로 보면 경제 규모하고요. 자본시장 규모 또는 파생상품 시장 규모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기형적인 구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몇등 정도 된다고 하나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예, 13위. 예,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10위라고 주장을 하다가 인도한테 밀려가지고 13위가 됐어요. 자, 그러면 경제 규모로는 세계에서 13위인데요. 파생상품 시장으로 가볼게요. 주가지수 파생상품 중에
주가지수 선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물 시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고요. 주가지수 옵션 시장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지금 파생상품 거래가 굉장히 왕성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시장 볼륨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내가 투자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고객들하고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으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려면 무슨 자격을 따야 되냐?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자격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 투자 상담사와 파생 투자 상담사는 혹시 이 중에 나는 증권회사를 취업할 거다라고 준비하고 계신 분은 필수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따면은 취업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저게 없으면 근무를 못하는 그러니까 저거의 법적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증권상담사와 파생상담사가 없으면 증권회사 리테일 업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건 필수 자격증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저 자격증 때문에 어떤 일도 벌어졌었냐면 지금 신입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따갖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안 따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제가 어제도 신입사원 연수를 갔다 왔는데 요즘이 거의 신입사원들이 취업해가지고 연수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개 증권사들은 신입사원 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에 들어가면 강사한테는 뭘 주냐면 신입사원들을 명단하고요. 연령, 출신 학교, 전공, 앞으로 배치될 부서 이런 그 프로필을 저한테 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봅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요즘 학벌 차별을 하는지 보느라고 제가 대학 보고요. 출신 대학. 그리고 학과는 무슨 학과를 많이 보느라고 그런 거 쫙 보고요. 나이가 가끔 나는 나이가 이미 서른이 넘었는데 취업이 가능한가요? 불리하지 않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연령도 다 보거든요. 근데 전혀 무관합니다. 33살 먹은 사람, 34살 먹은 사람이 신입사원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도 내가 취업 재수를 했거나 또는 나중에 늦게 대학을 졸업했거나 그랬다고 연령이 높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증권사를 쭉 보면 프로필을 다 보는데 회사마다 특성은 있어요. 어떤 대학을 뽑냐, 무슨 학과를 뽑냐, 혹은 그 사람들이 보유한 자격증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자격증 이런 걸 보는데 신입사원들은 거의 대부분 자격을 취득하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연수한 것 중에 잊혀지지 않은 게 뭐냐면 옛날에 입사해가지고 일했던 분들은 이런 자격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20년 근무하면서 부장급이 됐고 지점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저 자격증을 따래요. 나이는 50이 넘었어요. 머리가 쇠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납득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한 나이가 40만 넘어가도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책을 봐도 싹 지워지고 책을 읽긴 읽었는데 싹 지워지고 그래요. 그만큼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어떤 코스웍을 한번 한 적이 있냐면 모 회사가 저한테 뭘로 의뢰했냐면 우리 회사의 전국 지점장과 부장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5명 정도를 한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평균 연령이 53세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분들한테 강의를 시켜가지고 저 자격증을 꼭 취득시키래요. 그 시험에 떨어지면 그분들은 퇴직해야 된대요. 대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 사표를 써놓은 상태에서 그 강의를 했는데 얼마 합격했냐? 제가 보통 저런 자격증 시험을 보면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꼭 수험생들의 합격률을 체크하거든요. 보통 합격률이 25%에서 30% 나옵니다. 그 50세가 넘는 지점장 부장님들이 그날 합격률이 그 시험에서 얼마가 나왔냐? 87%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지요? 왜? 목숨이 달려있는 거였거든요. 그걸 떨어지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무슨 전공을 했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무슨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50세가 넘은 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격률을 보고 시작할 때 마음이라든지 그 각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증권 쪽으로 가실 분들은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 투자 상담사 요거는 무조건 필수 자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증권 쪽이 아니라 나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인데 은행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행 쪽도요. 저 파생 상품 상담사는 필수 자격이 됩니다. 왜냐? 은행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파생 상품이 들어가나요? 은행의 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이 결합된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취급하려면 파생상품 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 직원들도 저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공동으로 다 따야 되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 창구는요, 은행이 됐든 증권회사가 됐든 보험회사가 됐든 펀드 판매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 펀드 판매를 상담하려면 펀드 판매 상담사 자격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고요. 혹시 불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입했을 때, 손님이 가입했을 때 내실적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상담은 내가 다 해줘가지고 손님한테 팔았는데 실적은 옆에 직원,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다 잡혀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상담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펀드 투자 상담사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 어렵지는 않아요. 고등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하고요. 보통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가서 한 3, 4일 정도 특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한 60%에서 80%는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거의 100%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여기 혹시 고등학생들도 몇몇 분이 눈에 띄는데 고등학생들이 꼭 준비하고 따야 될 게는 뭐냐면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 투자 상담사, 요 세 가지 정도를 따신다라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 자격을 갖고 있으면 금융기관 취업에 좀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학생들은요, 대학생들은 저 자격증이 금융기관 취업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왜? 저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많이 뽑아요. 왜 뽑냐? 리테일 업무를 안 시킬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처음부터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은 리테일 업무를, 손님들하고 상담하는 일을 안 시킬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본사에서 특정 분야에서 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인력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국내 탑클래스 대학이거나 외국에서 유학한 석학들,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을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분들도 결국은 또 들어가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입사해가지고는 자격증을 따게 시켜요. 왜 그럴까요? 한 부서에 가만히 붙박이로 있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지점 발령이 나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자격은 필요한 제도고요. 이제 금융 자격증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계단처럼 밟아 올라가면서 따면 되는 건데 무조건 한꺼번에 다 딸 수는 없고요.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따는데 따기가 어려운 거일수록 그걸 따면 금융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정도가 높고요. 그리고 연봉이나 또는 좋은 부서에 배치되는 거는 제가 오늘 자격 과정에 자격증에 설명을 해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몸값이 높은 거예요. 이런 거를 따시면 좋긴 좋아요. 그게 이제 펀드, 증권 투상, 파생 투상 이거를 따신 분들이 조금 내가 다 땄는데 여유가 있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가진 자의 이제 오만일 수도 있는데 웬만큼 땄는데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럼 뭘 하면 되냐? 투자 운용 인력 준비를 합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라고 하는데요. 저 자격이 또 왜 필요하냐? 저 자격은 과거에는요. 자산 설계 전문 인력하고 운용 전문 인력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통폐합이 돼서요. 저 자격을 취득하면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운용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설계 전문 인력은 PB라고 해가지고 고객들의 자산 관리 업무만 해줄 수 있었고 FP라고도 했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부서였었는데 이제는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증 하나 가지고 PB 업무, 자산관리 업무도 할 수 있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 업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앞에 증권투상이나 파생투상에서 공부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꽤 있어요. 근데 중복이 돼도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 되고 코스웍 기간도 그래서 길어요. 투자한 운용사는. 그 대신 저 자격을 땄으면 나름대로 회사에서 볼 때도 공부 좀 했구나 이런 정도로 인정해주는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가 투자자산 운용사를 땄는데 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위험관리 전문인력이라 해서 FRM이라고 불려집니다. 저 FRM은 국내 FRM이 있고 국제 FRM이 있어요. 저 FRM은 제가 여기 혹시 대학생들이 계시다면 강추하는 자격제도예요. 왜냐?
제가 좀 아까요, 이 투자시장에서는 위험이라는 것과 수익이라고 하는 게 병존한다고 그랬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군이 재무위험 관리사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저 리스크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에 지금 많은 분야의 인원이 충족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인력이 어느 파트냐면 재무위험 관리사예요. 근데 시험이 어려워요. 저쪽을 합격하려면 통계 능력이나 수학적인 능력, 이 계산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수학 싫어하죠. 저 같은 경우도 수학 싫어서 문과 갔거든요. 그랬더니 문과를 가가지고 경영학을 했더니 경영수학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수학을 피해가려고 했는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 FRM은 수학적, 통계적 기법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얘기는 저쪽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쪽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취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부서 배치에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점령할 수 있는 게 FRM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증권주 상담사, 파생 상담사, 펀드 상담사 이런 거는 그거 땄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필수 자격이라면 투자자산 운용사나 재무위험관리사, FRM 같은 경우는 그걸 땄으면 좀 인정받는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가 여기까지 땄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내 몸값을 높여보자. 그러면 금융투자분석사를 공부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즘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금융투자분석사라고 잘 안 불러요. 언론에서도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애널, 그러지요. 그래서 각 산업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분석한 자료를 리서치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저걸 트레이딩 파트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가 금융투자 분석사, 조사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자들이고요. 꽤 연봉이 높죠. 가끔 물론 저 조사 분석사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격증을 땄다 해서 무조건 고액 연봉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 은행이면 은행, 증권회사면 증권회사의 애널들의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화학 분야에서는 내가 국내에서 권위자다. 내가 건설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권위자다. 어느 한 파트에 자기가 분석을 잘하는 사람 되면 연봉이 최소한 5억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카우트할 때 5억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데려가는 조건으로 데려가는 파트가 애널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손님들하고 투자 상담하는 거 숫기가 없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공부할 자신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런 쪽 조사 분석 업무라든지 자기가 앉아서 공부하거나 혹은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기업을 탐구해내는 이런 쪽에 적성이 맞다라고 하면 그쪽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쪽이 이제 유사한 것들이 금융투자 분석사, 자산 평가 분석사, 증권 분석사 이런 파트가 돼요. 다 분석이죠. 그래서 가치를 평가해내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걸 디테일하게 분석해놓은 게 요 내용을 보시면은요, 쭉 상중하, 상중하 해가지고 쭉 각 자격증별로 봤는데, 이 자격증별로 상중하, 상중하 해놓은 걸 보면 제일 상으로 많은 파트에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CFA. 자, CFA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금융자격증 제도의 지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실화를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금융기관에서 10년 정도를 필드에서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자, 그러면 경영학 전공했고요. 실무 경험 10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자격증 또는 투자, 실무 이런 쪽에 강의를 제가 한 11년, 지금 이제 올해까지가 딱 11년을 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 경험까지 하면 20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에 어떤 모처에서 요새 헤드헌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헤드헌터, 어떤 인력을 사냥을 해가지고 배치해주고 이러는데 저한테 뭘 요구하냐면 어떤 회사에다가 저를 보내려고 하는데, 데려가려고 하는데 연봉 조건은 2억은 무조건, 제가 일을 하나든 안 하든 2억은 무조건 주고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저보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CFA 자격증 보유하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랬더니 갔어요. 그 사람이. 자,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한 건 뭐였었냐면
CFA라는 자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에서 몸값이 높아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제일 상위 클래스에 올리기 제일 쉬운 자격이 CFA인데 그 얘기는 뭐냐? 금융시장에서 그걸 보유한 사람을 대우한다는 얘기는 따기가 어렵겠지요? 얼만큼 어렵냐? 저도 지금 그때 승진 나가지고 그럼 나 지금이라도 해볼까? 했더니 무조건 그걸 레벨 1, 2, 3로 되어 있는데 가장 빨리 따야 3년이야. 레벨 1을 하지 않으면 2로 못 가고요. 2를 합격하지 않으면 3를 못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나 시험 볼게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에 1년씩 걸려요. 처음 시험에 무조건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또 1년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취득하는 사람이 3년, 조금 걸리면 5년.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강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강의뿐만 아니라 시험 모든 것들이 영어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 책도 다 영어로 보야 되고 그 습득 능력,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도 계정 과목이나 영어로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기관에서 높은 연봉을 주고 높은 몸값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따기 어려우니까 그걸 하겠죠. 옛날에는 저도 경영학을 했지만 경영학 전공자들이 뭐가 좀 인기 있는 직종이었냐면 CPA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공인회계사. 그 공인회계사 합격하면 학교에서 막 플랜카드 붙이고 막 이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공인회계사 따도 플랜카드 안 붙이고요. 공인회계사 합격한 사람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번 시험은 봤어요. 근데 떨어졌지만. 근데 제가 시험 볼 때는 우리나라 CPA가 1년에 80명씩 뽑았어요. 근데 지금 1000명씩 뽑아요. 그만큼 대기가 쉽다는 얘기지요. 대기가 쉽다는 얘기는 그거 땄다고 엄청나게 대우해 주지도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거 땄으면 출세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판검사 되는 그 고시하고 같은 레벨에다 놓고 이렇게 봐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뭘 해요? CFA를 도전합니다. 회계사들이, CPA들이 CFA 쪽으로 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에서 내 몸값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제도는 CFA다. 근데 처음부터 CFA를 준비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자격 제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나가다 보니까 딱딱 합격하면서 아 내가 공부 능력이 이렇게 있었나 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CFA까지도 도전을 해보시고 CFA를 합격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저 자격을 가지신다면 분명히 어느 금융기관에 가든 손님들을 그냥 만나서 일하는 그런 파트에 일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부서 배치도 틀려질 뿐만 아니라 예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가끔 환경이나 배경에서요. 각 금융기관들의 CFA 보유 현황이 보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삼성생명에서 우리는 CFA 8명 갖고 있어요. 대우증권에서 우리는 CFA 12명 있어요. 이런 걸 자랑으로 발표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 한 회사가 단단히로 8명, 6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걸 또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겠구나. 몸값이 높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새는 CFA 쪽에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몇 년 있다가는 또 인원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희소성이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자격증의 최상위권에는 CFA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은 하나씩 낮은 단계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가 펀드 상담사라든지 증권투자 상담사, 파생투자 상담사 이런 것들을 딴다라고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리고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각 과목별 자격증별 합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여기 먼저 볼게요. 금융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격증별로 난이도를 왼쪽에는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타내는데요.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행 텔러. 우리가 은행을 가면요. 은행 지점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입출금 업무를 하는 분들 있죠. 여직원들. 그분들을 텔러라고 그래요. 손님한테 통장 개설하고 예금 입금 받고 출금해주고 이런 거. 이런 일을 하는 은행 텔러는 시험이 굉장히 범위가 좁다가 아니라 범위는 좀 있는데 쉬워요. 문제가 아주 기본 개념만 알면 합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시험이 텔러다. 보통 상고를 나왔거나
경상계열 쪽에 개념이 있는 사람은 한 일주일 공부하면 딸 수 있습니다. 이게 은행 텔러고요. 그 다음에가 펀드 투자 상담사. 근데 제가 요새 고등학교에도 제가 특강을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번 겨울방학 동안도 몇 개 학교가 잡혀 있는데 제가 보통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런 때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도 특강을 나가거든요. 고등학교에는 뭐 방과 후 학교 할 때도 있고 방학 중에는 특강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자격증 강의 이런 거 해다 보면 고등학생들은 펀드 상담사를 또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보통 제가 공부하는 순서를 볼 때요. 펀드 상담사 따면 그 다음에는 증권 투자 상담사 따라 그랬더니 모 학교에 가니까 여학생들이 증권 상담사가 더 쉽고 펀드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내면을 살펴봤더니 이 펀드 상담사의 과목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파트에는 펀드 일반, 두 번째 파트에는 파생상품, 세 번째 파트에는 부동산. 펀드 일반은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쉽게 습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극복을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부동산 잘 몰라. 파생상품 굉장히 이 자기가 딱 봐도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 증권투자 상담사는 이런 거 안 다루거든요.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더 쉽게 보는데 그러면 증권투자 상담사는 제가 증권투자 상담사 강의할 때는 그래요. 요거는 고등학교 안 나온 학력도 괜찮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도 괜찮아. 루이 14세의 나이가 14살인지를 알고 학교 다녔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 무슨 머리가 IQ가 높아야 되고 경영학을 전공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과목 구성을 보면요. 증권투자 상담사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하고 상담하는 이런 자격을 주는 그런 자격 제도인데 그러면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 잘하면 되겠죠? 그걸 잘하려면 뭘 잘하면 되냐? 두 파트예요. 하나는 증권 분석이고요. 증권 분석. 하나는 증권 시장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증권 분석 잘할 줄 알고 증권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면 증권 투자 상담사는 되는 건데 그러면 증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떨 때 주식을 사고 어떨 때는 팔아야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 상담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예요. 그래서 경기 분석을 할 줄 알면 되는데 경제학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눈에 띄는 거시경제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물가라든지 실업이라든지 GDP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몇몇 가지 환율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만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물어봐요. 자, 기본적 분석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가치에 입각해서 어느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좋냐? 그럼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그 가치에 비해서 현재 전광판에 써있는 가격이 싸면 저평가됐으니까 사고 그 회사의 가치보다 비싸면 고평가됐으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함주를 사가지고 투자하면 떼먹을 가능성이 없다. 투자하면 이게 어떤 회사가 그런 가치 있는 회사인지 분석하는 기법을 알려주는 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근데 정말 가치 있는 회사 주식을 사면 돈을 계속 벌 수 있냐?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좋은 회사가 어디예요? 뭐 시가총액 1등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그러면 삼성전자지요. 올해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 또는 셀러리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금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에 뜨는 게 뭐예요? 삼성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전날이요. 23일 날 삼성은 5천억 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다른 업종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우울한데 삼성은 돈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나는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일 뿐만 아니라 초일류 기업이고 그럼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겠다. 돈 벌까요? 얼마 전에 107만 원 이렇게 갈 때 산 사람은 물 먹었어요.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제 아무리 우량주도 주가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매매 타이밍.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금리를 알 수 있고요.
금리 현황을 알면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어떤 금융상품이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 경기에 대한 문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여기다가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담은 게 증권 분석 파트예요. 그리고 시장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그 우리 증권 시장은요, 유가 증권 시장이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있고요, 프리부트 시장이 있어요. 이게 주식에 관련된 시장이에요. 여기다가 채권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 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부트 시장, 채권 시장 이런 것이 이해가 돼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시장이 돌아가려면 규제가 있어야 돼요. 그 규제를 뭐라고 하냐?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자본시장법, 회사법 또는 세법, 금융위원회 규정 이런 규정들이 있죠? 이런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이 이해 정도. 그래서 증권 분석 파트, 시장 이해 파트 해가지고 100문제가 출제되는 게 증권 투자 상담사예요. 어렵지 않죠?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제가 이쪽 강의를 하다 보면 보람을 느끼는 게요. 어떤 분들은 나는 꼭 자격증을 따려고 아니라 성인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맨날 실패하다가 여기 와서 이 과정을 들어보니까 자격증 공부하는데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식 투자를 실전으로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나는 그동안 투자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귀동냥으로 누구한테 말만 듣고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투자에 눈이 띄어지더라 이래요. 그래서 실전 투자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파트가 증권 투자 상담사예요. 재미도 있어요. 이쪽 파트는. 자, 이 공부를 하고 요걸 해도 되고요. 요걸 하고 요걸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병행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자, 뭘 파생이라고 하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즉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의 종류는요. 금융파생하고요. 실물상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금융상품 파생은 주가, 금리, 환율. 이걸 보고 이제 통화라고 해요. 그래서 주가, 금리, 통화 파생상품이 있고요. 실물 상품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이고요. 그래서 금은 골드 선물, 미니 골드 선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돼지고기죠. 돈육 해가지고 돼지고기 선물.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주가 관련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이런 공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상품들은 파생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래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장래 파생 상품과 장외 파생으로 파생을 구분하는데 뭘 기준으로 장래와 장외를 구분하냐면 KRX, 즉 한국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면 장래 파생이라고 하고요. 한국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것은 장외 파생이다. 그래서 장외 파생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냐. 선도거래라든지 또는 장외 옵션이라든지 또는 수합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내 파생을 하든 장외 파생을 하든 증권보다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위험이 큰 이런 상품들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담깁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고객들한테 상담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되냐? 그게 영업 실무에서 다뤄집니다. 이게 결국 과목이에요. 1과목, 2과목, 3과목. 그리고 4과목에서는 법규인데 이 법규는 중첩돼요. 어디에서? 증권 투자 상담사 법규. 그래서 그쪽 법규 공부하신 분은 이쪽 법규는 날로 먹는 거야. 그냥.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규 파트는 공통 법규라 해서 모든 자격증의 법규가 똑같이 자본시장법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자격증을 밑에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따가면 그 뒤로부터는 점점 쉬워지겠죠. 알았던 거 얹어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을 재탕해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고요. 제가 아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이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FRM, 재무위원 관리사라는 게 있었죠. 그 재무위원 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 파생 상품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 파생 상품 상담사를 못 달 정도이면서 재무위원 관리사를 들어가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재무위원 관리사의 상담 부분이 이걸 업그레이드판.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이 재무위원 관리사의 굉장히 과목 비중이 커요. 이걸 다 학습할 수 있어야 재무위원 관리사가 가능합니다. 왜? 여기서도 파생 상품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그랬는데 FRM은 가장 중점적인 게 위험관리 파트라고 했죠. 그래서 위험관리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낼 건지 이런 심리적 기법 이런 것들이 동원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이 우리가 증권회사라든지 금융투자회사에 들어갈 때 가장 기초적인 여기까지는 필수 자격증이에요. 펀드 상담사, 증권 상담사, 파생 상담사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있는 그 협회 시험 일정은 왜 그 시험 일정을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요. 지금이 학생들한테는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이긴 해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에 계시거나 대학교에 계신 분들은 학업도 열중해야 되죠. 근데 방학 때가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게 있으면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방학 때는 그런 거에서 오프돼서 편안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봄에 있는 상반기에 봄에 있는 자격시험을 취득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때 여의치 않아가지고 뭐 해외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뭐 해서 여의치 않아서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혹은 안 떨어지고 한 번에 붙는 것도 능력이지만 혹시 여의치 않아가지고 떨어졌다 그랬을 때 재시험을 보려면 어떤 회차에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참고로요. 우리 금융투자협회 주관하는 시험들은 난이도 조절을 굉장히 잘 못해요. 잘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여러 회차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회차별로 재수때기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차에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그 다음 회차에는 또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그래서 쉬웠으면 이게 무슨 시험이냐, 자격증이라고 하냐 막 욕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렵게 내요. 그럼 막 이제 협회에다가 누가 전화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래요.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왔다 막 이러면서 욕하면 미안해 좀 쉽게 낼게. 그러면 그 다음 회차에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운 회차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가지고 떨어졌다 해서 낙담하지 말고요. 그 다음 회차에 얼른 또 응시해요. 그러면 쉬워져요. 그때는 또 합격하고 그러니까 시험도 전략이 필요해요. 100% 알아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조금씩 알고 있는데 그냥 합격점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금융자격증 준비기간에 보시면 은행 텔러, 펀드 상담사, 증권 상담사, 파생 상담사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외환관리사는 왜 제가 건너뛰었냐면 금융투자업이라고 해서 증권회사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외환관리사는 은행 쪽 종사자들이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외환관리사 이쪽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 쪽에 이제 은행 FP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FP 제도가 우리나라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은행 FP가 있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증권 FP는 투자산 운용사로 통폐합됐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CFP라고 하는 국제재무분석사 자격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 CFP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국내에는 AFPK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CFP 시험을 보려면 AFPK 시험을 합격을 해서 이 시험 볼 자격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은행도 그냥 텔러 일을 하는 사람과 VIP 고객들을 전문으로 하는 PB센터라든지 VIP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증을 은행업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근데 국제적인 감각이나 국제적인 자격에서는 CFP라고 하는 걸 요구하다 보니까 몇몇 금융기관들이 CFP가 있는 직원들을 우대하기도 하고 어떤 금융기관은 CFP를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줘가면서 양성을 하는데 교육비가 이쪽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혹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는 제가 이 자격은 안 권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입사하기 전에 갖춰야 되는 자격이 아니고요. 나중에 금융기관에 들어가 보면요. 은행에 들어가시든 증권회사 들어가시든 회사 돈으로 따세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비싸요. 그래서 그리고 굳이 이걸 취업하기 전부터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학생 때부터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막 모든 자격증을 따려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 부모님만 뼈골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괜찮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딸 수 있어요. 근데
요거가 없고 요거가 있어도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은행에 취직하기 위해서 나는 은행 FP를 하겠다, CFP를 하겠다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은행업계와 증권업계를 보면 자격증 보유자를 선택해가지고 취업을 결정하는데 증권회사 쪽보다 은행 쪽은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자격증이 약하고요. 근데 증권회사 쪽은 자격증 보유 현황을 꼭 파악합니다. 그 입사 지원서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막 목매 달고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시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투자자산 운용사지요. 투자자산 운용사.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왜 투자자산 운용사를 제가 공부하라고 학생들한테는 권하냐면요. 저도 그 자라던 시절이 좀 없이 자랐다고 그러죠.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뭐에 좀 많이 한이 맺혔냐면 돈에 한이 맺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도 그렇고 대학원 공부하면서도 나는 내가 기필코 우리 가문을 일으킬 거야. 근데 가문을 일으키려면 지가 사업을 하지 않고 월급쟁이가 월급이라고 하는 건 셀러리맨은 뻔하잖아요. 근데 월급 받아가지고 지가 대기업 들어가도 어떻게 가문을 일으키겠어. 가문을 일으킬 정도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가문을 일으키려면 수백억 자산가가 돼야 되는데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셀러리맨이면서 직업군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뭐냐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딱 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연봉 가장 높은 직업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게 뜰 건데요. 저도 저희 조사에서 알았어요. 펀드매니저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꿈을 크게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연봉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연봉을 제일 높게 받는 사람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왔는데 펀드매니저였고 얼마를 받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 연봉이 1조 원이 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연봉이 1조 원. 작년, 재작년에도 1조 4천억 정도를 받았어요. 1년 연봉이.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다 해가지고 이걸 하려면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증권회사에 입사했고 증권회사에 입사했더니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부서가 많고 하는 일이 세분화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써내는 게 있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써냈는데 내가 써내는 대로 다 배치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했냐면 여기에 들어간 것도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운용 파트에 나를 일시켜줘라 하고 써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셀러리맨이 자기 원하는 부서에 배치 안 했다고 사표 내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일을 하면서 보니까 매년 저걸 또 받아요. 1년 지나면 인사국가를 하면서 자기 신고서를 받아요.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동을 원하냐? 예스. 그러면 언제 이동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늘 즉시 이동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부서가 나는 싫고 즉시 이동 그랬으니까 인사부장이 그걸 다 보면서 아, 너 왜 즉시 이동이라고 했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즉시 이동이라고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TO가 있어야지 네 맘대로 가고 싶다고 가냐? 그러면서 기다려봐. 그러는데 1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2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대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사원에서 승진해가지고 대리가 됐어요. 제가 대리 시절에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1993년인가요? 그때 3천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1년 연봉이. 근데 저하고 같이 입사해서 옆에 같이 사원으로 같이 일했던 놈이 이쪽 파트에 하나 발탁됐어요. 내가 연봉 3천 받고 있는데 이쪽에 간 친구는 물론 이 부서에 있다 해서 다 돈을 그렇게 받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친구도 물론 잘했으니까지만 한 달 보너스를 20억을 받아요. 사보에 또 나와. 그게 회사 그 사보라고 해서 기사 쓰는 게 나오거든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더 눈에 띄고 이 새끼 부럽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또 생각이 달라요. 민간 기업에서요. 사기업체에서 직원한테 20억 보너스를 줄 때는 그 직원이 회사에 돈을 얼마 정도 벌어준지 아세요? 20배 이상은 벌어줬어야 돼요. 저 친구가 회사에 그 해에 550억을 벌어줬어요. 운용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냈으니까 너 수고했다 그래서 특별 보너스를 준 거예요. 근데 그럼 고마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벌어놓은 돈의 크기에 비해서는 자기가 받은 게 너무 작아. 그러니까 승진을 해가지고 사표 내고 나가요.
일 못해 먹었다. 내가 500억도 넘게 벌어줬는데 나는 20억 먹고 떨어지라고 하고 회사가 다 가죠. 그리고 나가서 뭘 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친구는 그 돈을 지가 관리해가지고 자기 돈도 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 돈도 불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게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줘.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알려지니까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돈 맡길 사람 맡겨봐. 그러니까 돈이 막 물밀듯이 와요. 그래서 운용회사를 차려. 지금 운용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은 마이다스의 손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가면 이 사람 이름만 대도 다 알 만큼 그렇게 이미 모 운용회사의 회장이 돼 있어요. 자, 똑같은 회사에서 저하고 같은 회사에서 사원부터 출발했고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수주원을 운용하는 회장이 돼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거품 물고 떠들고 있는 이런 현상은 바로 뭐예요? 전문가의 일을 했냐 안 했냐. 저는 그냥 리테일 업무만 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저는 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냥 과장까지만 가고. 왜? 배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월급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봤더니 월급을 받을 게 아니라 투자상담사를 하자. 그래서 투자상담사 쪽으로 나갔더니 그때 투자상담사 나가니까 보수는 조금 높아지는데 직업이 불안해요. 이거는 셀러리맨이 아니라 사업가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 만큼 주는 거예요. 일을 못하면 손가락 빨아야 되고 많이 하면 성과가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 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펀드매니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나와서 교육 쪽으로 전향이 돼서 지금은 펀드매니저를 양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던 펀드매니저와 요즘에 제가 펀드매니저를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조금 달라요. 저는 적어도 제가 펀드매니저 꿈꿀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 자금을 남의 돈을 운용하고 그러려면 내가 굉장히 많은 지식도 갖춰야 되고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펀드매니저를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개인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 해요. 그러니까 그 운용 파트에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직급도 있고 그래서 같이 팀워크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도요. 나도 펀드매니저의 꿈이 있긴 있는데 떨려. 막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1조 원짜리 이런 거를 내가 핸들링 하려면 떨린다?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팀워크로 하고 그리고 저 펀드 운용은 내 직관으로만 그냥 저거 질러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룰이 있어요. 트레이딩 룰 안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한다든지 틀바구니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고 약간의 테크닉 그리고 처음부터 너한테 5천억 딱 주고서 운용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다바리부터 해요. 그러니까 그 파트에 가면 말단부터 해서 도제 수업 받듯이 하면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니까 혹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 준비를 하시려면 일단 가장 기초 자격이보다 저거 하려면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위원 관리사는 아까 설명 많이 드렸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의 길 금융투자 분석사 그 다음에 FRM 그 다음에가 CFA 이런 레벨로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좀 할까요? 증권 투자 상담사하고 펀드 상담사하고 파생 상담사는 시험 과목도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 드렸잖아요. 필수 자격증이라 소개를 드린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 뒤에 하나씩 자격증 취득할 때 또 소개를 드리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정도 시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시간 강의를 드리면 된다. 2달 코스웍을 하면 된다. 3달 코스웍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소개를 드릴 거니까 하면서 점차적으로 알아가기로 하고요. 지금 혹시 성미가급해서 지금 알려주세요라든지 이런 자격증은 어디다 쓰이냐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 혹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뭘 준비하는 게 좋냐 영어가 중요하냐 자격증이 더 중요하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질문을 받고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사항은 어느 물이든지 질문해보세요. 지금 제가 강의로 드린 거 이외에도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역사회 눈탱이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본인이 궁금한 게 질문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궁금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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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 하셨어요.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가끔 제가 대학교에 가거나 고등학교에 가거나 그래서 학생들하고 강의하고 그러다 보면, 대학생들이 그 궁금증이 많아요. 금융기관에 취업할 때 그 스펙 중에
토플이나 토익 뭐 이런 영어 점수 이런 게 몇 점 정도 돼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 점수 안 봐요.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갈 때는 적어도 토익 몇 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영어 점수 저도 증권회사에서 제가 10년 근무했지만 영어 쓸 일 없습니다. 자, 영어 쓰는 부서가 있긴 있어요. 어느 파트냐? 조사 파트하고 국제 파트는 영어를 써요. 왜? 조사 파트는 외국에서 날라오는 그 자료 같은 것도 다 자기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 파트는 자기들이 외국인들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은 쓰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영어를 거의 안 씁니다. 제가 딱 한 번 영어를 쓴 적은 있긴 있어요. 저는 이제 지점 근무를 했는데 외국인이 지점에 왔어요. 직원들이 죄다 머리 숙이고 있어요. 혹시 나한테 올까 봐 제발 내게로 오지 마라. 그러면서 양키 막 이러면서 다 싫어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원이었기 때문에 아 고참들이 싫어하는 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저도 물론 유창하진 않지만 윗분들이 싫어하면 내가 처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와가지고 전광판 앞에서 끼웃거리고 직원들 쳐다보고 그러길래 할 수 있는 게 May I help you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뭘 도와드리면 좋겠냐고 딱 얘기했더니 저를 딱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대화 좀 하자 그래요. 그래서 객장에 있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 증권시장도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구경하려고 온 거지 자기가 돈을 갖고 직접 투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 신앙생활 하냐 종교는 있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그때 물론 사원 때니까 아직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저런 사람 만나면 대화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선교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럼 성경 이런 거에 관심 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사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는 안 하는데 바이블에는 관심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너 성경 공부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켜줄래? 그랬더니 자기하고 그럼 정기적인 모임을 갖겠냐?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뭐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자기하고 미팅을 하재요. 그래서 어디서? 그랬더니 지네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너 어디 사는데? 그랬더니 그 근처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니네 집으로 갈게.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씩 성경 공부를 그 사람하고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이외에는 영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금융기관에 종사했지만 영어 실력이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혹시 방학 동안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시사영어사에 가서 토익 공부를 하거나 토플 공부를 하거나 이러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그 노력과 돈을 금융 자격증 공부하는 데 투입하세요. 토익 점수 900점으로 올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토익 600점이야. 900점으로 올리는 것보다 600점 그냥 놔두고 금융 자격증 3개 따는 게 취업에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증권회사의 신입사원들 연수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스펙도 보고 그네들의 내용들을 보는데 영어가 금융기관 취업에 그렇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나는 영어가 좀 딸려서 어플라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은 빨리 그런 걱정 떨쳐버리시고 금융기관에서 면접 볼 때 요새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시험을 안 보니까 면접 볼 때 뭘 많이 보냐면요. 이 사람이 우리 금융기관에 들어와서 어떤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게 실천이에요.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또는 성취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 능력을 올려주거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어주거나 이 능력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몰라.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아카데미에 들어오셔서 강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고요. 그리고 물론 금융 자격증이라든지 금융을 교육하는 건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이페스코리아하고 경쟁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지만 강의를 하고 있는 데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자부하는데 실무 경험도 갖고 있으면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는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탑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그러니까 잘 오신 거예요. 잘 골라오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설명회 혹시 하면 가보셔도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도 어디 가서 받을 건지 선택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조사해보시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회해보셔도 나 금융 자격증 딸라는데 어디가 좋아 하고 인터넷에 딱
질문 던져보세요. 분명히 그 밑에 댓글이 이페스코리아 괜찮던데 거기에 조남종이라는 사람 강의 들을만 하던데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12여 년 동안 다 검증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오신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가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취업하거나 그러는데 영어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그렇고요. 대학생들 취업을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리크루팅 할 때 토익 점수 900점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기능공들이야. 막 그 시험 보는 거 자꾸 점수 올리는 거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토익은 900점인데 영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실무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수를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수 몇 개 올리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얼만큼 금융기관에서 일할 준비가 됐냐 그 준비된 걸 보려면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면 아 이만큼 네가 금융에 대해서 아는구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시험 제도가 입사 시험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격증이 그걸 대변하고 있어요. 제가 금융권에 종사할 때는요 대리 승진할 때도 대리 승진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리 승진 시험을 자격증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도 편하고요. 취업할 때도 편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예, 또 다른 질문. 예, 잠깐 먼저 하고요. 지금 대학생인데 취업을 할 때 뭐 대학교가 어디 어디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회사에서의 뭐 차별 같은 게 있나요? 아, 학교 차별이 있냐? 굉장히 제가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더군다나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해요. 솔직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학교 차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요즘 신입사원 연수를 가가지고 신입사원들의 출신 대학을 딱 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어요. 어떤 회사는요, 어떻게 채용을 하냐. 일단 서울권 내 소재 대학 50%, 50%는 지역균형발전이라 해서 50%는 지방대학에다 배정을 하는데 지방대학은 지방국립대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재 대학은 국립대가 아니면 굉장히 소외되는 거예요. 일단 금융기관 취업에도.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에다 TO를 한두 개씩 줘요. 그리고 서울 소재대학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 소재대학도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 소재대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들하고요.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뽑읍니다. 근데 그 외의 대학들은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니까 취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학벌 차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어떤 회사 가서는 인사 담당자하고 물어봐요. 니네 회사는 뭘 보고 뽑냐 이렇게 했더니 저희는 전공하고 학벌 전혀 안 봅니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왜? 면접관한테 학벌하고 전공 이걸 가린대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장님 아들이 들어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인적사항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면접만 보고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대화해보면 우리 면접관들은요. 대화 조금 해보고 인상 보면 알아요. 금융기관들은 잘생긴 사람을 선호하는 게 아니고요. 편안한 사람을 선호해요. 딱 봤는데 혐오감을 주게 생겼거나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에요. 딱 인상을 봤는데 굉장히 혐오감을 주게 된 스타일, 신뢰적이지 않고 비신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금융기관 창구에 앉아놓으면 손님이 겁나잖아요. 저 사람한테 돈 맡기면 내 돈 다 말아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면접 볼 때 분위기에서도 우러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아름다워야 된다, 무슨 키가 커야 된다 이런 거는 큰 상관없고요. 학벌 이런 것도 안 보는 회사도 많은데 다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도 잔재가 조금 남아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상위권 대학들에서 주로 채용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어플라이 하느냐 그 회사의 방침을 잘 봐야 돼요. 저도 취업할 때 한 군데 회사 가서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황당했어요. 우리는 면접 갈 때 예상 질문도 준비해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답변도 그때 우리 담임씨는 뭐였었냐면 영어를 막 강조할 때라 영어로 네 소개를 해봐라 그래서 막 영어로 내 소개 막 이런 거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 뭐 이런 거 다 준비해갖고 갔거든요. 근데 질문이 얼마나 황당했냐면요. 너네 재산이 얼마나 되나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해서 얘기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학생 때니까 정말 순진하게 우리는 재산 별로 없는데요.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은
부잣집 아들들을 많이 뽑은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채용할 때 트렌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잣집 자제들을 먼저 채용하기도 했었고, 어떤 때는 스카이 대학이라는 학벌을 보기도 했고, 어떤 때는 경영학과 법학과. 저 취직할 때만 해도요, 경영학과 법학과가 최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요새 가보면요, 전공 보면 재밌어요. 증권회사인데 기계공학과, 불어과, 영어과 굉장히 많아요. 전공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전공도 상관없어요. 학벌도 상관없어요. 너무 거기에 물론 몇몇 회사는 아직도 잔재는 있지만 크게 개념치 않아도 돼요. 답변 됐나요? 예, 또 다른 질문. 네. 뭘 계약직은 아니에요.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요. 예, 예. 아,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요새 그 계약직은 증권회사보다 은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들은 보통은 1, 2년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가지고요. 일을 시켜보고서 검증해서 쓰겠다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고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게 괜찮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아니면 지들이 정규직으로 뽑기 싫으면 계약 만료될 때 재계약 안 해버려요. 그럼 해고도 아니잖아요. 재계약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했던 사람도 경력은 쌓여요. 그래서 혹시 내가 처음 일했던 데서 정규직으로 못 가고 2년 계약하고 1년 계약하고 떨궈져 나와도요. 다른 데 갈 때 그게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계약직 정규직으로 갈 때 스펙이 굉장히 많이 쌓여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방학 때라는 이럴 때 인턴으로 일하는 거 있죠? 요거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약직도 아무렇게나 뽑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보겠죠. 근데 그 스펙이 무슨 토익 900점 뭐 이렇게까지 강화돼가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네. 처음 텔러로 비정규직으로 갈 때는 조금 어린 사람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근데 그런 데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객 관리센터, 상담센터 같은 거 있어요. 왜 전화 상담만 해주고 얼굴 없는 그런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상담만 하는 거 있죠? 이런 파트는 학벌,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2년제 대학 이런 거 나와도 별 상관 안 하고요. 그런 파트도 있긴 있어요. 근데 텔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에서 정규적으로 일하거나 그럴 때는 일정한 스펙은 필요하겠죠. 준비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나이 제한을 몇 살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예, 또 다른 질문. 저 맨 뒤에 10분. CFA 레벨 1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지. CFA 파트는 제가 지금 강좌를 안 들어가고 있고요. CFA는 오늘 강의 끝나고 따로 저쪽 사무실에서 문의를 하세요. 레벨 1부터 관심 있으시면. 자, 예, 또. 무슨 능력이요? 수학적 능력.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FRM을 준비하시려면 수학이나 통계 이런 쪽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수학에서 뭐가 있냐면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왜 확률과 통계를 많이 요구하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심플한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으로 봤을 때요. A라는 주식이 있고 B라는 주식이 있는데 주가 움직임을 봤더니 이래요. 자, 여러분들은 회사 내용이 똑같고 주가도 둘 다 만 원짜리야. A 주식 사고 싶어요? B 주식 사고 싶어요? A는 올라갈 때 200원, 떨어질 때 200원이고요. B는 올라갈 때 1000원, 떨어질 때 1000원. 이런 주식이에요. 무슨 주식 사요? A? 어떤 분은 A를 고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B를 고를 수도 있어요. B를 고르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는 거의 불나방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A를 고르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위험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새가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지만 잘 깨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얘는 위험이 작고 얘는 위험이 크다 그러는데 그냥 위험이 크다 작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수치가 뭐냐? 평균에서 멀어지는 정도를 뭐라고 그래요? 분산.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의 제곱근을 취하면 표준편차. 이 표준 편차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A라는 주식이 위험이 얼마짜리냐, B라는 주식이 위험이 얼마짜리냐, 그 크기를 측정해내는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기법, 확률과 통계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적분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 측의 수학적 기법이 많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되셨나요? 예, 또 다른 질문. 예, 그쪽. 증권 투자한 감사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고 처음 준비하는 거다. 두렵다. 내가 과연 가능한지. 제가 그 대답은 좀 아까 강의 중에 소개를 드렸는데 최소한 증권 투자 상담사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벌도 필요 없어요. 아주 기초적이고요. 어려운 이론이 그 속에 별로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여기서 해드리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제가 거의 저렇게 또 연세가 저렴한 분은 100% 합격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는 공부도 못해요. 중하위에 있어요. 괜찮아요. 합격시켜드릴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증권 상담사 같은 거는. 됐죠? 처음 하시는 분도 자신 가지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왜 마이너스라고 하는지 속설이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증권사 취업한 그 후배가 있는데 굉장히 그 증권사 면접관들이 은행하고 증권사하고 그 차이점 말해보라고 하고 확실하게 그 은행하고의 그 은행하고는 다르다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은행하고 다르다는데 그러면 은행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증권사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 아니 거꾸로 알고 계세요. 은행보다 증권사 쪽이 자격증을 많이 요구하고요. 은행은 자격증을 그렇게 강조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부터요. 은행도 파생상품 수상감사는 없으면 근무를 못해요. 그쪽은 무조건 따야 돼요. 현직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자격증이 없이 앞으로 자본시장법 체제 하에서 금융권에서 종사하기에는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증은 앞으로 모든 파트에 필수입니다. 그게 지금 은행하고 보험 쪽은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자본시장법이 점점 확산되면서 필수 자격화돼요. 그래서 어느 금융이든지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불리하다라는 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불리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속설이거나 어떤 사람이 하나 아까 제가 저 면접 봤을 때 이처럼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떨어졌던 이런 조금 억울한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보편 타당한 얘기를 보면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지 불리하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이론은 아니라고 봐요. 예, 또 다른 질문. 예. 국내 FRM하고 FRM하고 차이가. 네. FRM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끔은 자기가 조금 난이도라든지 레벨이 좀 높은 게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국제 FRM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영어가 된다라면 국제 FRM을 해도 되는데요. 굳이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이 FRM 자격 보유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국제 FRM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하고 있는 재무위원 관리사 이 자격을 취득해도 됩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은행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AFPK랑 그 은행 FPK랑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분인가요? 예, AFPK는 AFPK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런 인정도 안 돼요. 우리 국내에서만. 왜? AFPK는 CFP로 가기 위한 시험 자격을 얻는 제도이기 때문에 CFP를 딸 게 아니라면 AFPK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CFP를 응시하려면 이 자격을 패스해야 돼요. 그래서 CFP 전 단계로 쓰이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CFP 자격을 가지면 이게 국제 자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능하고 어느 나라 가서든지 CFP 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 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국내에서 원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CFP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개인 사업을 해도 되고 내가 변호사 개업하듯이 개업해가지고 자산 설계를 재무 설계를 해주고 피해를 받고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도 점점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 CFP의 필요성은 그냥 고객들하고 VIP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 나 CFP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폼 잡을 수 있는 정도. 아, 너 좀 먹물개나 들어갔구나. 이런 정도로 명함에 새기는 정도지 저걸 갖고 있다 해서 엄청 인정해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풋이 너무 커요. 비싸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자격은 취득할 필요 없고 내가 은행권에 근무할 건데 재무설계 같은 거 하고 그런 쪽에 내가 조금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은행 FP를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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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자격에는 돈 별로 안 돼요. 전산회계 이런 거는. 예. 예. 그건 예. 격리 파트, 다른 파트에서 하는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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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자격증 제도가, 작년에 개편돼가지고요. 무분별하게 이걸 막 학생들도 막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겼냐면 이 자격증이 유효한 제도를 뒀어요. 그게 이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격을 여러분들이 취득하면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면허를 따놓고 장롱면허. 안 써먹으면 5년 후에는 이게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혹은 대학교 1학년인데 군대도 갔다 와야 돼. 그러면 1학년 때부터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취업을 1, 2년 앞둔 사람이 준비해야지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이런 거 준비하고 폼 잡으려고 따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 권유 대행인이 과거에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 투자 상담사 이런 것처럼요, 상담사처럼 자기가 저 권유 대행인은 손님한테 어떤 상품을 권유해줘가지고 그 상품을 손님이 가입했으면 그 상품 가입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투자 권유 대행인은 돈을 아예 못 벌 수도 있고 엄청나게 벌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저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서 자기가 지인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저걸 따기만 하면 자기는 돈을 억대 연봉 이상 벌 수 있는데 나이가 좀 있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못 따. 그러면서 저한테 의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소셜 포지션도 있고 그런데 학원에 와서 강의 듣기는 그렇대. 저보고 자기한테 와서 개인 교습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 사무실에 가서 개인 지도를 전 과목을 해서 따졌어요. 근데 전 과목 강의하는데 얼마 받았냐.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제가 취득을 시켰고 한 달 강의해서 8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격증을 혼자 내가 나만 강의를 듣겠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많은 분들을 모여놓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몇십만 원만 가지고도 한 과정씩을 듣고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증 대비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고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투자 권유 대행인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일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이긴 해요. 아니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또 금융기관에서 이 투자 권유 대행인은 무조건 받아주냐면, 고졸, 대졸 상관하지 않고 받아주냐면, 월급 없어요. 근데 지가 따온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저 투자 권유 대행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심지어 어떤 회사도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요새 전철 타고 보면 광고판이 있을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불러드려요. 의사가 있으면 와라. 우리가 자격증 따는 것까지 교육도 무료로 시켜줄 거고, 교육 받는 동안 수당도 줄 거야. 그렇게 해서 투자 권유 대행인 해라. 이런 거 모집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혹시 그거에 관심 있으면 제가 거기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교육받는 동안도 수당도 줘요. 그래서 교육받아서 따게 해도 자기들이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기관도 생겨요. 왜? 투자 권유 대행인을 많이 가질수록 지네 회사에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오히려 금융기관이 모셔가려고 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예, 또 다른 질문.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공개 석상에서 질문하기 괴로운 거거나 아주 내밀한 문제거나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강의를 제가 대부분의 과목은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강의 중간중간 저한테 개인적인 사항 혹은 내가 지금 주식했는데 깨먹은 게 있거든요. 뭐 상담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드려요. 심지어 제가 아무거나 상담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연애 문제를 갖고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는데 연애에는 제가 조예가 깊지 못해요. 그런 부분은 정중히 제가 거절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돈에 대한 거, 재테크에 관한 거, 금융자에 관한 거, 취업에 관한 거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개인적으로도 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모로 유익한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보람 있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